요! 어우, 어우, 이거 체감, 어우, 예! Yeah. 120Hz 체감 오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쨍입니다. 오늘은, 짜잔! 아이폰 13 프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엄청나게 쪼꼬미하게 귀엽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저 때는 화이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엔 박스가 까만색이네요. 일단 색상은 시에러블로고 용량은 51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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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닝! 라이트닝! 이거 포트 좀 없애주세요. 하나씩 시타입는 이게 그렇게 어렵나? 구성품이 엄청나게 작네요. 환경을 위하는 애플 충전기를 안 넣었다 보니까. 오! 아 이게 종이네요? 이 아이패드 미니 때도 그렇지만 이 앞에 이게 종이로 바뀌었네요. 이거는 솔직히 전 좋다고 봅니다. 저런 게 진짜 환경을 아끼는 거죠. 와, 개 이쁘다.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12하고 디자인은 패밀리 룩이죠. 근데 아이폰 사이즈가 좀 커진 거 같은 느낌이네요. 안 큰데 이게 동그란 게 아니고 직각이라서 그런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 보이네요. 이번에 탈모빔 요거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완전하게 다 없애는 건 아직까지 페이스 아이디 기술이 그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고 무게를 한번 잽시다. 아이폰 11 프로는 188g이고요 13 프로는 우와 203g? 너무 무겁네. 갤럭시 G 폴드 3 같은 경우는 2에 비해서 무게가 10g 정도 줄었는데 이 친구는 15g이나 늘었네요. 11%에 비해서입니다. 12%에 비해서는 요 정도 늘었어요. 이게 늘은 거는 이번에 이제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그것 때문에 늘었다고 하죠. 렌즈 커진 것도 충분히 상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폰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 딱 두 개를 뽑으면은 120Hz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가 될 텐데 와 11 프로 때도 아 애플 망했다 어떻게 카메라를 저따구로 낼 수 있냐 못생겼다 이랬었는데 와 13 프로랑 비교해서는 진짜 비교도 안 되는 사이즈네요. 안에 들어간 센서도 커졌고 렌즈도 커졌고 OIS 센서 시프트 기능 자체도 근데 11 프로는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촬영한 결과물에서 조금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던데 여기는 이제 전체 라인업에 다 들어갔죠. 프로 말고 일반 라인업에도 그래가지고 선들방이 굉장히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는 6개인데 5개가 뚫려있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유심슬롯 같은 경우도 얘는 왼쪽에 있죠. 왼쪽 센터에 있는데 얘는 오른쪽. 아! 여기는 스피커 군형이 여기 센터에 있었다면 탈모가 작아진 거 자체가 스피커를 위로 끌어올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센터로 모은 거네요. 뒷판에 이제 매트한 질감 자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매트한 느낌. 야오! 어우, 어우, 이거 체감, 어우, 예! Yeah. 120Hz 체감 오져요! 이 친구는 도대체 언제 120Hz 디스플레이를 넣어주냐? 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13에서 넣어줬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포트리스트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12부터 해가지고, 바뀐 거, 요게 됐죠? 짜잔! 애플에 한탕 헤쳐먹으려는 액세서리 장사! 맥세이프 차죠! 이거 쓰는 거 볼 때마다 좀 부럽긴 했어요. 어우, 퀄리티가 상당한데? 예우! 와우! 와 이건 소리도 나네? 이게 붙이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케이블로 사용을 하면은 케이블이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에 괜찮은데 위쪽으로 오거나 하면은 이게 케이블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좀 거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케이블 위치를 돌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하면은 아래쪽으로 해서 쓰면 되는 거고 위쪽으로 하면 위쪽으로 해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120Hz 너무 좋다. 제가 아이폰을 메인폰이 아니라 서브폰으로 쓰는 이유가 통화 녹음 부분도 있고 뭐 삼성페이도 있지만 이 60Hz 이것 때문도 있었거든요. 너무 좋다. 너 이 친구는 가면 되겠다. 중고로 팔아버려야지. 그리고 뭐 크게 체감은 안 가겠지만 밖에서 사용할 때는 좀 체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휴대폰 최대 밝기가 800니트에서 1000니트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밝아진 것 같긴 한데 밝아진 것 같아요. 이건 야외에서 사용해야 체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커졌죠? 그냥 모양만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커졌습니다. 노치가 줄어든 것 때문에 더 넓어 보이긴 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정보를 더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 뭐 배터리 퍼센트 표시라든지 표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배터리 용량 늘어난 거 근데 배터리 용량 늘어난 건 120Hz 디스플레이 때문에 실제 배터리 체감 자체가 당연히 늘지는 않았을 거고 더 줄었거나 비슷하거나 그렇겠죠. 그건 실제로 조금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고 근데 이거 아이폰
12 프로도 안 샀는데 13 프로는 도대체 왜 샀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산 이유는 바로 카메라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12 프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크게 넘어갈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초광각 카메라에 오토포커스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거의 대부분 초광각 카메라로 많이 찍을 텐데 이게 오토포커스가 안 되다 보니까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3 프로에서는 이 초광각 카메라에도 오토포커스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뭐 카메라들 센서 커지고 조리개 밝아지고 등등 다 좋아진 데다가 이번에 뭐 시네마틱 모드에도 추가가 돼가지고 포커스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렌즈로서 낼 수 있는 심도 표현을 AI 보정을 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기능이 굉장히 신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죠. 또 일단은 광각, 평각, 3배율 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짱입니다. 지금은 초광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평각이고요. 평각은 좀 화각이 좀 많이 좁죠? 아, 4K 60에서는 3배율을 못 쓰네요. 1.5배까지만 당길 수 있습니다. 오, 4K 30으로 하면 9배까지 당길 수 있네요. 이건 디지털 줌인 것 같고 3배율이 10,000원이겠죠? 10,000원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노이즈가 좀 보이네요. 여기가 빛이 그렇게까지 없는 환경이 아닌데도 노이즈가 좀 보이네요. 일단은 기본 촬영은 그런 거고 우리가 보여야 할 거는 시네마틱이죠. 아름다운 얕은 심도 촬영, 포커스 랭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요건 이제 해상도 조절 옵션 같은 거는 없죠. 이게 인물이 아닌 경우는 조금 따지는 퀄이 이상하네요. 이게 카메라였으면 제대로 잘릴 거였는데 아웃포커스가 들어가는 게 엄청 부자연스럽게 잘립니다. 엣지 처리나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네. 퀄이 생각보다 별론데? 이게 지금 제가 찍을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건지 결과물도 이렇게 보이는 건지는 이제 결과물을 봐야겠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찍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512기가 모델을 굳이 구매를 한 이유 첫 번째, 일단은 촬영을 이걸로 많이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모델을 구매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128기가 모델은 이번에 나온 기능에서 프로레즈 촬영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애플 프로 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프로레즈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 로우 파일로 찍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프로레즈 같은 경우는 순정 버전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하고 이번에 베타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거기 버전부터는 프로레즈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프로레즈 촬영 같은 경우는 촬영되는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로우 비디오라서 128기가 모델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상 모델들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512로 구매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보다 프로레즈 찍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이거 사운드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사운드 아, 사운드 퀄이 완전 다르네요. 크기도 그런데 기본적인 베이스라든지 사운드 풍부함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구시대 기기 들고 온 것 같고 이게 프로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 퀄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사운드 퀄이 너무 좋습니다. 사운드 합격.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성능 벤치겠죠?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 일반적인 이 성능 벤치를 돌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약간 싶기는 합니다. 폰 전 버전 쓰다가 다음 버전 휴대폰 바꿨을 때 휴대폰이 막 빨라졌다 체감이 든 경우는 거의 없으시지 않나요? 게임하시는 분들은 크게 느끼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카메라에서 봤을 때 얘 왜 이렇게 화면 초록색이에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도 여기가 약간 초록기가 있네요. 여기 약간 붉은 느낌이 나고 색상 차이가 근데 점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싱글코어 성능 차이도 1300에서 1700이면은 30%? 엄청 차이 나고 멀티코어도 그에 따라서 거의 한 30% 정도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이제 컴퓨터 글카! 네? 메탈 스코어는 스코어가 2배 차이 나네요? 어마어마하네 진짜. 아이폰 12 프로하고 비교를 해도 이때는 7000점에서 9000점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했는데 여긴 9000점에서 14000점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미친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CPU 성능은 그냥 매번 증가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래픽 쪽에서 성능은 말도 안 되는 성능 향상을 이뤘다. 11 프로랑 비교했을 때 두세 대 차이의 성능이
두 배 뻥튀기가 됐다는 건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 좀 심한 거 같은데요? 이걸 옆에서 본다고 해서 그런 색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옆에서 보면 그냥 초록색 수준으로 색이 완전 다르네요. 트루톤을 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색상이 다른 거지? 얘가 시야각이 쓰레기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면? 아, 그런데 얘는 정면으로서 봤을 때랑 옆에서 봤을 때랑 그런 느낌 차이가 많이 안 드는데 얘는 엄청나게 초록기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보니까 디스플레이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일단 처음 지금 아이폰을 본 소감을 말씀드리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120Hz 디스플레이 처음. 그리고 요거! 아! 요거는 뭐 전세대에 쓰셨던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세 번째로 사운드 퀄리티 좋아진 거. 그 정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올라가고 올라가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쓰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애플페이 카드를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애플페이를 계속 쓸 수는 있는데 약간 깨름칙하게 쓰는 방식이라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내 좀 애플페이 당장 활성화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삼성페이 쓰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빨리 애플페이만 들어오면은 이걸 메인폰으로 쓸 날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갤럭시의 통화 녹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건 안 풀어주나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 너무 좋다 이거. 라이트닝 이제 싹을 그냥 이제 아예 안 써도 되겠네요. 전부 다 무선으로 충전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 충전기 진짜 배기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애플 정품은 왜 이런 걸 안 만들어줄까? 에어파워 그 제발 좀 잘 만들면 안 될까?